잉여맨 로블록스. 아, 얘들이랑 오늘 도시에서 같이 놀기로 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어, 미호야!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짜. 아우, 짜증나. 아우, 진짜. 미호야, 너 여기서 뭐해? 연민아, 너 드디어 왔구나. 나도 너 기다리고 있어. 너도 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 그럼. 나한 10초 정도 기다렸어. 10초? 너 방금 온 거잖아, 그러면은. 맞아. 왜 이렇게 늦었어? 거참. 근데 리아는 언제 오냐? 또 지각이야, 설마? 설마 또 지각? 아이, 그러니까 걔는 맨날 늦는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맨날 늦는다니까. 지겨워 죽겠어, 기다리는 것도. 그니까 미호야. 잠깐. 저기 좀 봐. 여기 땅이 흔들. 저기. 저거. 세상에. 저거 리아 아니야? 리아? 세상에, 어떻게 니아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지? 우드로우. 안녕. 나요. 리아 너무 부담스럽다. 별 말씀을. 너 진짜 커. 나 야, 놀래 나 너가 지, 좀나 진짜 놀랬어. 그래? 그만. 리아야, 어쨌든 우리 영화관 가기로 했잖아. 늦었다, 가자. 잉여맨. 밟은 줄 알았네. 잠깐만. 리아, 네가 날 밟은 거 같아. 발좀 들어줄래? 리아. 여민아, 미안해. 리아야, 좀 조심해. 여민아, 미안, 이거 어떡한다. 그래도 난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리아, 그냥 나너 태우고 가줘. 밟힐까봐 겁난다. 그래, 알았어. 가자. 태워달라는 거지? 손에 말고 어깨에다가, 어? 가자. 리아야! 아니, 여맨이가 춥밥주스가 돼버렸어! 리아, 리빠의 사이는 좀 그래. 그래, 미안. 여맨아, 언니가 같이 놀기로 했잖아! 놀기로 했잖아, 우리! 여맨아, 여민아, 왜 그래, 나한테? 이러지 마.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난리야? 너 진짜 맨날 나 괴롭히고, 너왜 그래, 사람이? 사과해. 사과할게. 거짓말 치지 마! 미안, 그만해. 너무 아파서 그래. 이제 나안 놀릴 거야? 거짓말! 미안. 이제 배고프다, 그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알았어? 밥 먹으러. 미호야, 가자! 밥 먹으러 가야지, 얘들아! 여맨아,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쟤 이제 우리랑 어울리기엔 너무 크지 않아? 우리 그래. 그냥 쟤랑 절교하자. 그래. 우리끼리 노는 거야. 얘들아, 어디 갈 건데? 우리 그만 집에 가보려고. 너도 집에 가봐. 우리 숨바꼭질 할까? 너 거기서 10초만 세, 숨바꼭질해, 알았지? 숨바꼭질. 알았어, 얘들아. 뒤돌아 있을게. 우리 빨리 집에 도망가자. 쟤는 내 우리가 애들 리아가 아니야. 괴물이라고. 그러니까 쟤 우리를 더 이상 같이 놀다간 내 뼈가 아작나겠어. 이쪽으로 집으로 집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서워. 여덟, 아홉, 열. 여기 있으면 모를 거야. 얘들아, 찾는다! 나와! 거기 있는 거다 알아. 거기 있는 거다 안다고! 나오는 게 좋을걸? 너네 왜 도망쳐 날 보고? 리아야, 우리 아씨! 절교야! 뭐?! 너 못생겼어! 절교. 녀석들이 어떻게 친구인데 그렇게 씹어 말을? 밟지 않게 조심해! 사과해! 구독. 안 되겠네. 내가 이번엔 커져야겠다. 복수야, 복수. 내가 쟤보다 더 커져서 밟아줘야겠어. 우. 리아야.
오. 그렇게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지. 어? 친구를 괴롭히면 못 써. 야. 네가 남들보다 어? 좀 크다고 해서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돼. 리아야, 반성했니? 반성한 것 같아. 반성했어? 그럼 그럼. 반성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반성했는걸. 반성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나 안 되겠다. 너 올라와. 넌 반성을 좀 안 한 것 같아.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좀 친구들 좀 작다고 좀 괴롭히면. 그러면 안 되지. 어? 안 되지. 어? 좋았어. 이제 그러면 똑같이 작아지자 우리. 알겠어? 알았어. 좋아요. 리아야. 우리 이제 작아졌으니까 우리 공평하게 놀자 이제. 알겠지? 알았어. 아이. 어, 영화관이다. 영화 보자 얘들아. 영화 보러 가자. 아, 재밌겠다. 야, 근데 리아야 너 그거 아냐? 오? 미호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와, 진짜? 아, 진짜? 대박 웃겨. 대박 웃겨. 대박.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겨드랑이 냄새가 나서 헤어졌다고 하던데? 없네. 대박 웃겨. 아, 영화 보지 말고 그냥 미호 이거 혼자 두고 우리 그냥 도망가자. 그래.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그게 왜 너희의 놀림감이 되어야 해?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 리아. 내가 손에 잡혔어. 그래 안 그래? 나 먹는 거 아니야? 나 먹는 거 아니야? 있는 거든. 리아가 나빴네. 여매나 너도 똑같아. 어떻게 친구끼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 빨리 설명해. 미안해 미호야. 그건 좀 그래. 빨리 사과해. 사과할게. 이렇게 빌게. 이렇게 그럼 빌게.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 거야? 알았어,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 자. 친구는 보나마나 보나지 같아. 야, 아무래도 쟤는 성격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남자친구 헤어진 게 분명 성격 문제일 거야. 성격 문제. 누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걔는 화나면 커지는 병이 있나 봐. 도망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나같이 성격 좋은 애가 어딨다고? 나같이 성격 좋은 애가 어딨다고? 나같이 성격 좋은 애가 어딨다고? 사과해! 무서워. 너무 거대하다. 아. 어쨌든 남자 소개시켜줄 거지? 소개시켜줄게 얘들아. 모두 재설정을 해봐. 구독. 자 얘들아, 내가 옛날부터 소원이 있었는데 말이야. 응? 너네들 한 번씩 먹어보는 거였어. 한번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 자 보자. 일단은 리아부터 먹어볼까? 리아가 무슨 맛일까요? 리아부터 먹어볼게요. 꿀꺽? 리아야! 거기 내 뱃속은 어때? 따뜻해. 따뜻하다고? 아, 근데 리아는 좀 짜다! 퇴! 내 똥이 왜 이렇게 크지? 안녕? 안녕? 미호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미호가 어딨지? 미호 열심히 도망치네. 그래도 안될텐데 말이야. 안돼! 미호도 한번 먹어볼까? 무슨 맛이 날까? 자 한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어디 어느 손으로 먹어봐야 맛있을까? 날 가지고 놀지마! 내 머리 위에도 좀 올려볼까? 내 머리 위에도 올라가봐. 내 머리 위는 아, 어때? 여기 정수리! 아, 정수리구요! 끔찍해! 미호야, 내 머릿속에 숨어있네. 아, 그나마 네가 조금 작아져서 좀 얼굴이라도 비치네. 아, 다행이야. 리아야, 그럼 무슨 댄스야? 난 힘들 때 멋진 힙합 춤을 좋아.
뚜뚜뚜뚜뚜뚜뚜. 춤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난 힙합 춤이죠. 나 춤은 누가 한테 배웠어? 누가 그렇게 추래? 어? 응? 우리 엄마. 뭐? 우리 엄마가 알려준 건데.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 내가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거인이 되어서 친구들을 한 번씩 이렇게 괴롭혀 주었어요. 어? 어차피 안 밟히거든. 어쨌든 해서. 아 뭐야? 어? 뭐야? 밟혔어? 밟혔어 나? 오, 날라갔어. 리아 좀 많이 거대하네. 아, 아. 좋아요 구독 누르라고 말해.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꼭 살아서 만나요. 아! 미운데 더 꺼졌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